안녕하세요. 착한 선사 TV입니다. 암 환자인데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거나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뇌질환 등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보험에 들어도 문제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염려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케이스별로 보장 여부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 보상이 불가능한지 진단명과 사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 기간 중 발병하여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단, 보험 가입 전에 발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진단금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협심증이 있는 분께서 알릴 의무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 후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서로 동일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협심증을 재진단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렵고요. 그 협심증이 새롭게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보상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금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것은 보험약관에 써 있습니다. 첫째,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병한 질병일 것. 두 번째, 진단을 확정할 수 있는 질병일 것.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 진단을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지급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완치가 되지 않으면 동일한 장기로 재발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된 특성이 있어서 보험 관계에서도 흔히 분쟁이 되곤 합니다. 보험 가입 전 있었던 암세포가 완치된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 다시 보험에 들고 나서 재발이 되었다면 새로운 암으로 보고 진단금을 받아야겠죠. 단, 암의 완치가 있기 전에 재발된 상태라면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진단받은 걸로 보기 어려워 보상은 어렵습니다. 우리 뇌 조직은 수많은 혈관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여러 부위에 다양하게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뇌의 허혈성 병변이 보험 가입 전에 MRI 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부위라면 진단비 지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즉, 뇌경색이 있는 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다시 동일 부위에 뇌경색으로 재진단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단비 보장은 보험 가입 이후에 최초로 발병해야 보상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만약 4년 전에 심근경색이 왔고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고 심근경색이 또 왔으면 지급이 가능할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4년 전 심근경색과는 다르게 새롭게 관상동맥이 막혔으면 지급되어야 하고요. 4년 전 심근경색 진단 사실을 가지고 약을 먹었거나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나온 진단이라면 보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병원에 다녀오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새로운 진단명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급 시에는 반드시 의학적인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험 가입 전후 질병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면 보험금 지급이 수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을 해보시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환자분의 상태를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전 진단 시 어떤 경우에 보상이 불가능한지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보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